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LIG 넥스원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한세실업, DI동일, 한국콜마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APR과 이렌시스, 유한양행, ABL바이오, SK바이오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LIG 넥스원을 LIG 넥스원 말씀드리는데 네. 우선 LIG 넥스원도 2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우선 2월 달에 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여러 가지 방산주들의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 그 전에 어떤 수주장구, 20조 원에 가까운 수주장구가 이 올해 1분기부터 실적에서 반영되는 그런 기대감이 2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역시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실적에 대해서의 모멘텀은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현궁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 출 국가와 또 이제 고객사가 좀 다양해지는 점도 지금은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좀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또 오늘 이제 주가 반등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수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중동 쪽에서의 이 무력 충돌이나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제가 봤을 때도 그 거의 5년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어떤 실적의 우상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IG 넥스원 첫 번째 종목으로 방산주를 골라주셨어요. LIG 넥스원은 또 뭐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APR을 가지고 오셨는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좀 그래도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때 그 코스피에 상장한 뷰티 그 피부 미용 기업이긴 한데 마진율이 높은 뷰티 디바이스 사업이 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041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 한 165%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는 매출액도 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실적이 예상외로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지난 12일 때 공모가가 25만 원 하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회한 이후로부터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25만 원이 공모가인데 24만 9천 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단에 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앞으로 남은 것이 뭐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25만 원대 보호 그 예수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R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할 자리다,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SK텔레콤을 주셨는데 SK텔레콤 저도 오랜만에 차트를 봤는데 뭐 어제 그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좀 상단을 높이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이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이 기업들보다도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좀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2023년에 주주 가치 증대 프로그램을 그 SK텔레콤이 좀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또 때가 맞아야 되나 봐요. 이 주가가 이 SK텔레콤이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지금 있는 상태였고 네. 주가 크게 좀 반응을 안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 그 밸류업과 관련된 저 PBR주로 몰린 상태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뒤늦게 지금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더욱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도 그렇고 4월 달에도 이 주가 부양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고 가장 이 어떤 금융 그리고 지주사에 비해서 가장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통신 업종이 이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는 저는 SK텔레콤이 받을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통신 3사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높은 점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23년에 만들었던 이 주주 쪽에서의 프로그램은 5년 이상 간다라는 부분에 한 표 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텔레콤 저 PBR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정부 정책에 또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두 번째 이렌시스인데 이렌시스도 변동성이 큰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부품 및 그 디지털 도어록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은 많이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소기 감속 모터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9월 때는 삼성전자 그 로봇 사업 공급사라고 좀 부각이 됐는데 특히 이제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인 그 보픽 감속기에 대해서 동사가 공급한 이력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난 뭐 CS2024에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이제 보핏의 그 B2C에 대한 그 시장 언급도 나왔었고 대형 M&A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대형 M&A 가능성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동사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렌시스와 SBB테크가 있는데 이원화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봤을 때 상반기 때 감속기와 그리퍼 등에 대해서도 R&D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역시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잘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한세실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400억 이상까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뭐 의류 업종도 그렇고 전방 의류 전방 브랜드 기업도 그렇고 OEM 모든 그 기업들도 뭐 주가나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종목대로 이제 한번 이 저평가 매력 관점에서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세실업이 지금 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그 기업들이 의류 브랜드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고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수출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이제 갭이죠. 이 갭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 쪽에서의 이 사업 전망 그리고 뭐 재고 수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재고 수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소비만 좀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이 한세실업의 오더나 이런 부분은 빠르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 수준을 감안했을 때도 지금 이제 매출 상황은 지금 15%까지 올라가는 이 1분기 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올해 네. 여기까지 시간 다 됐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이 유한양행은 그 AACR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아마케에 따를 모멘텀이 좀 아직까지 좀 유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2종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최초 공개되는 그 YH41723이라고 있거든요. 그 제품명이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동사가 그 이뮨 온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그 면역 그 타깃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때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 모멘텀으로서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렉라자를 통해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미국 그 병용요법에 대해서 우선 심사로 좀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승인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나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렉라자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등에서 허가 신청을 좀 완료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2천억 가까이 그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오늘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약간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립이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만 원대 되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때마침 가져오셔서 설명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는 뭔가요? DI 동일을 DI 동일 좀 말씀드리는데 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섬유 제품 또 이제 그 알루미늄 쪽에서의 새로운 사업 부분에 좀 진출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느는 구간보다도 지금 이제 투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하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 거의 63억,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도 85% 이상 이 감소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섬유 소재 사업, 즉 본업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은 저는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2월 달부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섬유 사업도 그렇고 이 알루미늄 어떤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주가에 또 이제 실적에 다 녹아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섬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DI 동일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이 계속 그 터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알루미늄, 게 2차 전지 쪽에서의 네. 셀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따져야겠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땡. 네, 여기까지 DI 동일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ABL 바이오고요. 바이오 하나 더. 네, 이 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는 ABL 104 그러니까 대장암 부분이 있고 고형암 그리고 파킨슨병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케에서 그랩바디 T를 적용한 ABL 112 그리고 407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랩바디 T의 경우에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T세포만 활성화시켜서 전신 면역 부작용을 좀 줄이는 플랫폼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바이오가 어렵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면역항암제
그 YH323267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같이 하는 것을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한여행과도 어느 정도의 좀 연관점을 두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만큼 이제 동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탄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승을 나오고 있지만은 현 구간에서 잘 어느 정도 버텨두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규를 접근을 하실 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가를 버텨주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난 좀 더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 보겠어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26,000원이지만은 22,5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ABL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하나 더 주시면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이성웅 차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콜마. 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네. 우선 지난주였죠. 이제 3월 13일과 14일에 한국콜마가 지금 NDR을 기관 투자 대상으로 NDR 대상을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콜마가 2월 달부터 이렇게 주가 빠지는 그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에도 한국콜마가 해외 쪽보다도 국내 쪽에서의 매출이 확연하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이 작년에 이 성수기 쪽에서의 매출 추세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올해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이 1월달과 또 3월달까지 1분기 때가 비수기인 점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땐 올해도 이런 국내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H&B 채널이나 이 판매나 이런 채널이 전방 브랜드 기업들이 다양화되는 점이 저는 한국콜마에 대한 수주를 계속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10개 어떤 브랜드사들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땡.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설명해주고 계세요. 세 번 연속 땡을 받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한국콜마도 잘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섯 번째로 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예, SK바이오팜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릴레이 해주고 계세요. 네, 좀 난해하긴 하지만 예,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미국명에서는 엑스코프리라고 합니다. 근데 내전제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상용화까지 이제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성공한 내전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 등을 통해서 처방 환자 수만 해도 한 10만 명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연매출 한 10억 달러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네. 일단 좀 더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올해 연간 흑자 달성을 통해서도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에 대한 입증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과 미국 쪽에 대해서도 수익성 입증을 통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 하면은 동사의 경우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작년 12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의 관심도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한 10% 내지 11만 원 초반대까지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바이오팜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